조웅전 주인공이 누굴까요? 조웅, 성은 조, 이름은 웅이다. 옛날엔 외자가 좀 많았지. 허균, 남궁 두, 원호, 조웅, 이이 뭐 이런 식으로 이황 막 이렇게 그죠? 조웅전 외자가 이 멋있는 이름이 많다고 그래서 선생님 제자 중에 누구 있다고 그랬어? 선생님 현장 제자 중에 이름이 김 외자야 성이 김씨인데 충격적인 이름이야 성은 김이요 이름은 다다를 치자를 쓴다 아 나도 쇼킹했어 출소부를 봤어 출소부를 봤어 거기가 이제 애들이 한 150명가량이 앉아있는 교실이야 그러니까 애들 이름 다 모르잖아 내가 애들 이름 어떻게 다 알아 내가 150명 앉아있는데 쫙 뒤에서는 내가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야 출석부를 이렇게 보는데 김 중간이 비어있고 마지막 글자가 치야 그리고 가운데 글자가 빠졌나 보다 출석부가 좀 잘못될 수 있잖아 그리고 내가 김으로 시작해서 치로 끝나는 사람 그랬더니 어떤 애가 딱 손을 들더라고 야 가운데 글자 뭐야 출석부에 가운데 글자가 빠졌다 그랬더니 걔가 저 김치인데요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 김치야? 그랬더니 네 저 김치예요 그러더라고 가운데 글자가 없는 거야? 그랬더니 가운데 글자가 없대 김치야 그냥 그 애들이 이렇게 막 다 웃었겠지? 걔는 그런 경험이 뭐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웃어 그냥 허탈한지 내가 이제 선생님 한문을 많이 아니까 너 혹시 다다를 치자를 쓰니? 그랬더니 맞대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든 끝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되어라 해서 김치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거기서 막 애들 막 그렇게 앉아있는데 웃으면서 막 아 이름이 뭐 그래 막 이럴 수 없잖아 할아버지가 장난쳤네 막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갖고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름 너무 좋다 다행히 선생님이 다다를 진짜 쓰는 거지 아 맞다 이름 너무 좋다 그랬더니 자기도 인제는 자기 이름이 좋대 왜 좋을까? 사람들이 한 번 들으면 까먹지를 않는데 보통 선생님이 현장 강의 가르치는 학생들만 막 1년에 수천 명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애들 이름 다 기억 안 나거든 솔직히 걔는 잊을 수가 없을 거야 걔 이름 나 죽을 때까지 안 잊을걸 아마 그런 점에서 자기도 지금은 좋대 어렸을 땐 초딩 때는 애들이 그렇게 뭐라고 했대 약올렸겠지 야 김치 김치 너는 무슨 김치야 총각 김치냐고 이러면서 엄청 약올렸대요 근데 지금은 하도 그게 단련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한번 딱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이름 그래서 지금은 자기 이름이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 얘가 생각이 제대로 잘 박혀있는 거죠 딴 애들이서 뭐 개명할 거야 막 이럴 텐데 그러지 않더라고 자기는 절대 개명 안 할 거래 나도 잘 생각해보니까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 외자 중에 멋있는 김치 라는 친구가 있었어요.